281페이지요. 건물의 기능 저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고요. 자, 이러한 건축물이 어떻게 열화가 되고 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시설 개론의 건축 구조 편에서 이제 학습을 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뭐 어렵거나 하진 않고요. 실제 문제로도 그렇게 뭐 복잡하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예, 기능 저하. 이 기능 저하 부분을 찾아내려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점검이나 이러한 이제 진단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 이렇게 안전 진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적인 접근이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설 개론에서 이제 여러분 학습했던 이 기능 저하와 관련된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실무적으로 우리 이제 콘크리트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이 이제 균열이죠. 균열 부위에 이제 그 물이 침투가 돼서 뭐 동절기에 얼어서 뭐 부피를 팽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철근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이 균열이 상당히 이 건축물의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뭐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균열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 그래서 이 균열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회복.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수 공법. 자, 우리 교재에 281페이지에 보시면 재료적 성질 또뭐 시공과 관련해서 또 외적 요인이나 뭐 하중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분하는데요. 요거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시느냐 이제 그 교수님들이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하기도 하고 뭐 시공 관련된 사항, 설계 관련된 사항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지금 보셨던 뭐 설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이렇게 균열이 발생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되면 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보수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이 보수는 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균열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균열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열의 외적인 상태에 따라서, 외적인 상태에 따라 균열 폭이 뭐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표면 처리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보수를 하기도 하고, 또 충전공법, 또 주입공법, 또 철물보강법,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능을 회복시키는데요. 이제 균열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균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위 충전공법이나 이 주입공법은 겉에서 보면 균열이 비슷합니다. 근데 전혀 성질이 다른 거예요, 보수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꼭그 균열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균열 부위가 작다는 거죠. 균열 부위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부수처럼 이렇게 묶어두는 거죠. 요 충전공법과 주입공법의 차이는 커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V 혹은 U 커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커팅을 한다면 충전공법이죠. 그러니까 벽체 균열 부위가 이렇게 나고, 뭐 가령 바닥에 균열 부위가 이렇게 있다. 외부에선 이 크기가 비슷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두께가. 근데 이 균열이 계속 진행되면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면 철근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파냅니다. 그러니까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머 바르고 이렇게 마감을 짓는 거죠. 이걸 이제 충전공법이라고 그러고, 주입공법은 커팅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균열을 조사를 해보니까 겉에서 보기엔 이렇게 돼 있지만 안에 균열의 공극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끊어내봐야 의미가 없죠. 이 균열이 계속 살아있으니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커팅을 하지 않고 그냥 주입을 합니다, 이렇게.
전동 주입을 할 수도 있고 수동 주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피스톤 안 쳐가지고 주입을 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에폭시 수지를 다 넣어서 완전 일체화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잘 들어가려면 점성이 낮은 에폭시 수지를 집어 넣는다. 그죠? 집어 넣어서 일체화를 시키는 거다. 이거를 주입 공법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차이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마감재의 결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누수 현상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쉽게 아실 수 있고 이 결로 현상 관련해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두 번째 결로. 저 이슬 맺히는 현상인데요. 이슬 맺히는 현상인데 이 건축물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슬이 어디에 맺히느냐에 따라서 이 결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쪽이 이제 안쪽이라고 봤을 때 이제 이 구조체가 이렇게 있어요. 있을 때 이렇게 안쪽에 맺히는 안쪽 표면에 맺히는 현상. 이거를 표면 결로라고 합니다. 표면 결로. 결로가 어디다 맺혀보니까 구조체 내부에 이렇게 맺혀요. 이거를 내부결로라고 합니다. 내부결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달라서 그래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표면에 여기에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 표면 부분의 온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점 온도 이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던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여기에 상을 맺히는 거죠. 이걸 표면 결로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이 부분의 온도를 높여주면 돼요. 온도를 높이려면 여기에다가 단열재를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단열재를 이렇게 단열재를 넣고 마감을 해버리면 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표면 결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단열을 하면 된다고 해요. 단열. 자, 이 단열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 단열은 4단열이죠. 4단열 가능해요. 바깥쪽에 단열을 합니다. 이것도 온도가 높아지죠. 바깥쪽에 단열을 했으니까 외기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이것도 관계없어요. 자, 근데 이제 내부결로를 좀 보도록 합니다. 내부결로. 내부결로. 내부결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건축물의 내부에 이렇게 상이 맺혀 있죠. 그 이유는 이 부분의 온도가 낮다는 겁니다. 대책은 결과적으로 이 온도를 높이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온도를 높이는 대책을 하려면 안쪽에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단열을 해봐야 이 온도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온도가 변화하겠지만 여긴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결로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건 대책이 안 되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단열을 하면 이 부분에 저항이 커지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로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내부 결로에 대한 대책은 단열이 맞는데 단열을 하는 데 있어서 외단열만 가능하다는 거죠. 내단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일단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결로냐에 따라 대책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외단열 건축물의 외벽을 다 단열재로 덮어 씌우는 건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외단열 말고 아예 그 안쪽에다가 내부에다가 이중벽을 쌓는 거예요. 요 방법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단열 해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벽체를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지금 결로가 심하죠. 그럼 결로수가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오게 그냥 내비둬요. 그냥 안으로 나와도 그냥 내비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도를 해요. 그냥 이렇게 유도 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건축물은 조적벽을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이렇게 이중벽을 하거나 아니면 안쪽에다가 이 온 거를 튕겨서 바깥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방습층을 두는 거죠. 내부에다가 방습층.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깥쪽에다가 하는 거는 단열. 안쪽에다 하는 거는 이중벽이나 방습층이다. 내부 결론은 좀 이렇게 방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자, 예, 요 이야기는 284페이지에 그 기본 일반적인 그 서술을 했고요. 그 284페이지 박스 안에 참고, 예, 거기에서 결로의 유형과 대책에 1번 표면 결로, 2번 내부 결로 할 때 그 내부 결로에 대한 대책은 방습층 어디다요? 내측에다, 그렇죠? 이중벽 어디에? 예, 안쪽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냉교 현상에 의한 결로라고 하는데 이 냉교 현상에 의한 결로도 표면 결로의 일종인데요. 이건 이제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 열 전달이 쉬운 부위, 뭐 창틀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에 이 냉교 부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운 열이 전달이 잘 되는 곳, 이런 부위를 좀 더 전달력을 좀 받고, 그러니까 전달이 되지 않는 재질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서트도 단열 인서트를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 균열이나 결로 이외에 뭐 백화, 동해, 또 이렇게 뭐 동상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뭐 들뜬 박리 오염 변성이 있는데,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균열과 결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286페이지 동상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얼어서 밀어 올리는 거죠. 뭐 동절기 배수 같은 게 안 돼서 화단이 얼면 이렇게 화단이 이렇게 위로 들떠 오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보도블록 같은 거를 이제 밀어내서 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배수가 잘 되게끔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동결 심도를 좀 지켜달라는 거죠. 시공 단계에서. 자, 그건 286페이지 그 동상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개론에서 학습했던 내용이고, 또 간단하게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건축물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지 대표적인 균열과 결로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근데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도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이 되고 뭐 보수를 이렇게 할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 물이 침투가 되면서 이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이 결로도 마찬가지죠. 이 물, 이 습기, 이게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모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기능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차단하는 거죠. 물을 차단하는 방수의 방수. 그래서 이 방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결로에서 보셨던 이 단열이죠. 단열. 단열이 결로를 막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는 단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수와 단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방수도 이제 여러분들 그 시설 개론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아스팔트 방수라든지 시멘트 액체 방수라든지 또 뭐 8층 방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간단하게 체크하고 갈게요. 자, 288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의 기능 회복하면서 이제 방수 공사가 나오죠. 물론 이제 이 기능을 회복시키는 절차, 보수와 수선이죠. 그죠? 보수와 수선.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라든지 장기수선 계획, 수선 유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키죠. 자, 그다음에 288페이지 방수 공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스팔트 방수. 예, 아스팔트 방수. 이제 그 초기 시공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효과도 좋고요. 다만 이제 아스팔트 방수는 이제 그 중간 보수를 할 때 전부 드러내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실제 내구 연한도 좋고. 근데 이제 이 아스팔트 방수하고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좀 이제 사용처가 좀 다르죠. 그죠? 이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연화점이나 이러한 부분들 또 이 아스팔트 방수의 어떤 재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이제 굉장히 열악한 곳, 그러니까
뭐 온도라든지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과 싸울 수 있는 뭐 지붕 이쪽에 이제 많이 이제 아스팔트 방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수층이 효과가 좋고 오래가고 수명도 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289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스팔트 방수 그래서 여러 층을 포개서 이 방수층을 구한다. 이 표 바르는 형태를 우리가 멤브레인 방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방수층을 겹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방수 재료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요건 이제 일단은 그 모체하고 이 아스팔트가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접착력 높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라이머를 바르고서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뭐 이렇게 겹쳐서 계속 올리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시공 사항은 뭐 겹쳐 올린다든지 또 이제 그 이렇게 올라간 패러핏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수층이 취약하거든요. 이런 것들 주의해서 겹쳐서 할 수 있게끔 해라. 지켜 올려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연하점이나 침입도 이런 것들이 높고 큰 거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양질의 아스팔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가 있습니다. 이게 액체 방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할 때 거기에다가 그 방수 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넣어서 같이 섞어서 그냥 발라버리면 그 방수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제 풀을 물과 모래 함께 섞어서 반죽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다. 아무래도 이거 이제 물이 들어가서 방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가로 3번 보시는 것처럼 뭐 양생 기간이나 방수 공사할 때 기온이 5도 이상 돼야 된다. 뭐 얼지 않게끔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예, 뭐 직사 또 고온 이런 걸로 이제 건조가 급격하게 되면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예, 양생하면서 주의해서 해라.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트 방수는 뭐냐면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 시트지를 붙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화되어 있는 거를 그 부착을 시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합성 고무계나 플라스틱계. 사실 이 어떤 그 제품은 제품성이 계속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트는 뭐 여기 합성 고무계, 뭐 플라스틱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시트 형태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아스팔트 루핑 같은 걸 넣은 시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부착하는데 실제로 방수도 아스팔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재료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막 방수는 이런 재료를 직접 작업을 통해서 펴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하듯이. 그래서 사실 이 도막 방수는 이 시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트 방수는 그냥 펴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 일단은 이렇게 합격돼서 나온 걸 그대로 그냥 펴 바르면 방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이 도막 방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모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방수가 깨지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작업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굴곡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층이 있다든지 이런 데 작업하기엔 또 도막 방수가 좋죠. 그죠? 예. 자. 자, 그다음에 쭉 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91페이지 실링 방수가 있습니다. 실링 방수.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코킹, 실리콘 코킹 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발코니나 이런 데 샤시 밑에 이렇게 실리콘 쏘고 하는 거, 뭐 욕실 뭐 이런 데 이걸 실링 방수 이렇게 표현하죠. 코킹 방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이제 방수는 이제 어떤 형태다 이제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방수가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이제 방수 그럼 이게 어떤 방수인지를 아니까 특징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그죠? 지금 좀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비슷하면 정확히 차이를 모르면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없지만 아스팔트 방수하고 코킹 방수하고 이런 구분 못 하진 않잖아요. 그죠? 충분히 예, 여러분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열이에요. 단열. 자, 단열이에요. 단열은 아까 이제 그 결로 할 때 결로에 대한 대책은 단열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단열재를 썼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열이 쉽게 가지 못한다. 저항이 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도율이 낮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열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네, 흡수성이 낮다. 흡수성이 적다. 뭐 이런 이제 어떤 단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특징은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 특징에 따라서 단열재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할 때 292페이지에 보시면 저항형 단열, 또 반사형 단열, 용량형 단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단열재 하면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를 때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죠? 비즈형 단열재. 이런 게 이제 저항형 단열재입니다. 일정 두께를 확보를 해서 열이 전달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반사형 단열재는 호일형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 우리가 얘기한 쿠킹 호일처럼 알루미늄 호일판을 벽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열이 전달을 하려고 왔다가 전도가 안 되고 튕겨 나가는 거죠. 이게 반사형 단열입니다. 자, 예. 대표적으로 그 열반사 코팅, 뭐 알루미늄 브랑켓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반사형 단열재. 예, 그 다음에 용량형 단열이 있다. 그래서 한번 그 저항형 단열재냐 반사형 단열재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항형 단열재고요. 반사형 단열재는 이제 호일 형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열의 공법이 이제 크게 내측 단열, 외측 단열. 이제 요건 이제 여기서 살펴보셨습니다. 내측. 자, 내측, 외측. 단열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중간 단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조적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적을 이렇게 쭉 쌓아 올리면서 이제 이중벽으로 조적을 이렇게 이제 쌓아 올린다. 뭐 물론 이렇게 쌓지는 않겠죠. 벽돌 쌓기 형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 올리겠죠. 이게 이제 뒤에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쌓아 올린다면.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집어 넣는 거예요. 요 사이에다. 이렇게. 예, 이거를 이제 중간 단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간 단열. 중간 단열은 콘크리트 건축물은 하기 어렵고요. 조적 건물의 사이에 이렇게 집어 넣죠. 그래서 이제 중간 단열 형태도 있다. 예. 가장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외측 단열이죠. 외측 단열. 예. 자, 그리고 이제 마감 공사로 이제 미장, 타일, 또 뭐 도장,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가볍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건축물의 관리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숫자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 부분은 개론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실무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죠. 저하 유인의 균열과 결로, 그리고 회복 방법의 방수와 단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건축물을 봤으니까 건축물 안에 있는 설비를 볼 거예요. 그래서 296페이지에 건축 설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건축 설비 관리. 자, 그래서 이 건축 설비 관리는 많이도 출제가 되고요. 가장 많이 출제됐을 때는 이 건축 설비 파트에서 17문제까지 출제가 됐어요. 우리 40문항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출제되니까 열심히 해서 이 부분 열심히 해서 점수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점수를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6페이지 건축 설비 관리. 자, 보도록 하죠.
자, 워낙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전략적인 학습이 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크게 이제 범위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이제 시설 개론에 한 달 동안 하는 건축 설비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플러스 관계 법규 시간에 공부하시는 내용 중에 전기사업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내용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학습하지 않는 실무적 측면에서 규정들이 있어요. 이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실무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은 다 문제다. 실제 문제를 보면 관련이 조금 덜해도 문제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설비 기사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전기 기사, 건축 설비 기사, 이런 이제 그 건축 설비 기사 문제가 여기 또 많이 인용이 되죠. 이거 하는데도 여러분들 굉장히 벅차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돼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상당히 어렵다. 이 출제 비중을 보면, 이론 형태하고 어떤 게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규정 형태로 이렇게 봤을 때 이론 형태가 문제는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개론 이론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차 과목 시설개론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는 2차 과목의 실무의 건축 설비 관리를 공부하는 거다. 많게는 3, 4문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시설개론의 문제가 그대로 인용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라든지 이론 문제의 일부를 인용이 되기 때문에 학습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1차 공부한다? 이게 아니고 시설개론을 공부하시면서 아 이거 2차 실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 자, 그럼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건축 설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시설개론의 건축 설비 파트에서 뭐 7, 80점 이렇게 맞습니까? 아 이거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실무에서도 이론 열 문제 나오면 이거 다 이거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반타작을 목표로 해요. 반타작을 목표로 하고 대신 규정에서는 한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맞추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전략 접근을 합니다. 실제 이제 규정을 열심히 할 텐데 이게 일곱 문제를 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게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이러한 모든 소방설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 화재안전기준.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 규정 문제도 다 맞추기가 좀 까다롭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이 점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찍는다 그러죠. 그 점수가 포함된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 설비 쪽에서 반타작 이상을 한다. 내가 순수하게 아는 걸로는. 그리고 다 해서 약 한 10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뭐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뭐 다 맞추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들어가면 그게 가능치가 않은 게 이제 범위를 보면 알아요. 건축 설비의 그 범위를 보면 뭐 많은 설비가 있는데 물과 관련되는 설비 또 열 또 기본이 되는 이렇게 설비를 나눠봤을 때 물과 관련해서 드시고 버리고 버려지는 물 냄새 나니까 공기 통하게 해줘야 되죠. 통기 설비 그리고 그냥 버리면 안 되죠. 정화해서 물을 내보냅니다. 자 열과 관련해서 대우죠. 급탕 난방 하고 나면 환기하죠. 환기. 물론 이제 개론에서는 공기조화라든지 냉동 뭐 이런 부분이 일부 이제 들어가는데 실무에서는 환기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기본이 되는 설비로 전기, 가스, 소방,
운송. 자, 이런 설비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봐도 설비가 예, 뭐 10개 이상의 설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 빈도를 좀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곳은 여기예요. 예, 19회 이후로는 네 문제씩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문제면 하자부 수제도하고 장기순 계획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 많이. 그래서 이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어디 있죠? 요 소방서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 두 문제는 예, 그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다 법령 문제인데도 네 문제가 나오죠. 근데 여기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의 문제 두 문제가 이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답을 내기가.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혹은 여기서 하나 정도 뭐 나머지 기준에서 하나 정도에서 이게 이제 최고 점수가 되는 거예요. 최고 점수.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문제 패턴을 보면 뭐 운송, 뭐 급수, 뭐 배수통기 뭐 정화 잘 안 나오고 급탕 난방, 뭐 환기, 또 뭐 전기 이게 잘 안 나오고 네. 뭐 급수에 두 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한 여기에 관련된 법률 문제. 뭐 급수의 수도법에서 한 문제. 뭐 올해도 나왔죠? 환기 기준과 관련된 문제. 또 전기 사업법 관련된 문제. 또 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하는 법률 뭐 이런 법률. 또 전기 예,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관련된 문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모아 보면 한 16, 17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설비에서 물론 이제 소방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한 설비에서 특정적으로 다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구성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야에 뭐 내가 뭐 전기를 좀 잘한다, 전기사 자격증이 있다, 그래도 요 분야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부분이 또 어렵고 또 내가 뭐 급수를 잘한다, 뭐 내 승강기를 잘한다, 그래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아무리 내가 잘한다 그래도 이걸 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계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속편께 이제 과반수 이렇게 전략을 딱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내가 이거 맞겠다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자, 무턱대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강의를 드리겠지만 해보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할 내용도 많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열 개 이상의 설비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요 소리만 요거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낭패보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전략을 짜셔야 돼.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계관리나 뭐 하자보수나 뭐 또 처음에 관리방법 결정하고 입주대표의 관리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도 거기선 잘 틀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296, 297 자, 이 부분이고 예, 좀 쉬셨다가 299페이지에 여기 이제 설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쉴게요.